diversity 이거 들어봤을 건데 다양성
네, 이거는 이렇게 다이에서 끊고 이거 verse. 자, 이 verse라는 것이 verse 이게 vert에서 이게 돌다, 투 턴, 돌리다, 돌다라는 거나, 왜냐면 din, 뭐 dis에서 나오고, 뭐 다양한, 뭔가 갈라진, 뭔가 이제 떨어져 있는데 도는 거지. 그래서 뭔가 돌았는데 다양하게 도는 것, 뭔가 분리돼서 돌아선 것, 그래서 다양성, diversity. 그래서 vert랑 vent랑 헷갈리나요? vent는 오는 거겠죠. vert는 도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convert A to B 이렇게 많이 나오죠. A를 B로 완전히 돌리다, 전환시키는 거야. convert는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돌려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reverse 돌리는 거, 다시 돌리는 거. reverse는 이제 뒤로 뭔가를 하다, 뒤로 돌아가다는 뜻이고. 그래요. 그래서 vert 혹시 다시 나중에 나오면 뭐고요. 그래서 diverse, diversify도 있죠. 이것도 많이 나오죠. 다양하게 하다. diversify 뒤에 fy 이게 붙으면 뭐하게 만들다. 이 fy로 끝나는 것도 그 fig에서 오네요. 만들다, facere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다.
intact. 오케이. 아, 그래서 택트 태그 한 거 만지다. distance 이거는 뭔가 떨어져 있는 떨어져 stance 뭐 서 있는 거리 알죠? distance. index en 그 전에도 설명했는데 en이 뭔가를 만드는 거고 hands냐 핸드 손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위로 손으로 높이다 강화하다 index. 자 radiant 아까 설명했고 radius. radius 반지름인데 radiation 방사 복사 방사의 복사가 그래서 빛난 환 radiant ant가 들어가면 이제 형용사고 select 이거는 엄선된도 돼요 그쵸 왜 se se가 따로 떨어뜨리는 거고 left가 선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엄선된도 된다는 거죠 그쵸 interaction 인터 사이에서 행동하는 상호작용 다음에 contribute 이거 tree contribute 기부 기여 원인이 되다 예전에 그 설명을 했을 텐데 했나 distribute 안 했던 것 같아 자 아무튼 이거 중요하죠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처럼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contribute 있고 distribute 있고 뭐 attribute 있고 오케이 그래서 저번에 원래 con에서 나오고 tribute에서 tribe 이게 tribe 3에서 나온 거다 예전에 설명했을까요 아무튼 뭐지 아는 사람은 알아서 빨리 넘겨도 되고 그쵸 원래는 tribe tribe가 부족이죠 여기 try가 3이죠 3 그래서 예전에 로마 시대 때 그때 서로 부족이 세 부족이 있었는데 서로 침략하지 말고 잘 살자 그렇게 서로 이제 협정을 맺고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tribe 얘네들이 tribute 하자 서로 공물을 바치자 공물을 뭐 바치자 왜? 서로 이렇게 조금 내야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서로 이제 공평하게 내자 그래서 tribute이 공물을 바치자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것이 contribute 뭐야? 완전히 바치는 거지 그러니까는 헌신하다, 기부하다, 기여하다 contribute 그러면은 이거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 완전히 뭔가 바쳐서 나온 결과 그래서 contribute하고 attribute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attribute at가 어느 쪽으로 같이 거 이거 많이 나오죠 attribute a to b 이게 o랑 같죠 o a to b 빛이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빛이다 a를 b에게 무슨 말이야 a는 b가 뿐이다 똑같아요. A는 B다. 그러니까는 A가 결과인데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돌린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바치는 거, 어느 쪽으로 너 정말 바치는 거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에게 하는 거지. 그래서 A는 B다. 이러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원인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attribute가 명사고 속성이라는 뜻이 있어. 어느 쪽으로 받쳐진 것, 어느 쪽으로 온다 내가 되는 것. 네, 뭔가
갇힌다면 이제 마음 이런 것까지 같이 어느 쪽으로 뭔가 가는 거 속성 되고 그 다음에 distribute 많이 나오죠? distribution 뭐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dis 하는 거 떨어뜨려 그래서 나눠줄 거 분배하는 거. 그래서 distribute, contribute, contribution, distribute 하고 attribute 같이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attribute 명사형까지 써서 이렇게 보세요. 시험 볼 때 거기다 좀 미리 써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specific 구체적인 뭐 그거죠. 스펙 뭐 안을 뭐 볼 봐서 구체적인 자세한 걸 좀 따로 스페시픽 알고 그다음에 authority. authority는 권위. 권위 이런 걸 좀 잘 모르더라고 애들이. 자, authority. 자, 이거는 이제 하면 쉬워요. 자, 여기 ought에서 하고 이 ought라는 것이 뭐 of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of를 나타내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 이게 이렇게 봅시다. author죠. author. 우리가 이제 authority하고 author 거의 비슷하거든요. 뒤에는 author는 이제 작가죠. 자, 그럼 어원이 뭐냐? 이 ought, ought, ox, og 이거는 증가시키다. 그래요. 다른 데서 내가 이제 다른 고일 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거 본 학생들은 더 이제 쉽겠지. 아무튼 그래요. 증가시키는 거. 그러면 작가는 ought, 뭐야? 우리의 지식 이런 걸 증가시켜줄 수 있는 거고. authority는 뭔가 올라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권위 이런 것들. 권위가 뭔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권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위에 있는 거니까 그 해당, 그 처리한 부서, 당국. 근데 이거는 복수일 때고요. authorities 이렇게 했을 때, 당국이라는 뜻이에요. 해당하는 부서. 이렇고 그래서 이거에서 나온 게 옥션 있죠. 옥션, 옥션이 뭐야? 경매하는 거예요. 경매하면 계속 가격으로 불러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그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그래서 이거는 요새 너 있을 때 많이 한 거죠. AI. Excuse me. 자, 그래서 AI의 증강 현실 알죠? 너희들 뭐, VR도 있지만, Virtual Reality. 그건 이제 가상현실이고, 이거는 AR은 증강 현실. 그렇죠? 뭔가 증가된 현실이라는 거지. 가상현실 이전이라고 볼 수 있고, 현실인데 거기에 덧붙여졌어. 그러니까 가상적인 게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데, 거기에 좀 덧붙여 증강된. 그래서 augment, aug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AI도 할 수 있고 authority 할 수 있다. 옵션도 할 수 있고. 신기하죠? ignore 형식이니까 relative 상대적인 significant 중요한 생각. 뭐 사인으로 볼 수 있죠. 표시하는 거. 왜 표시할 때는 중요할 수 있고 뭐 중요한 것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그죠? 그래요. 3일자는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significant까지.